우리는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할까요? 경제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일도 갖고 싶은 물건도 많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예쁜 옷도 갖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과 같은 자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 방법을 익혀서 정해진 돈이나 자원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경제 공부는 경제 활동에 있어 좋은 선택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1. 물건을 사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익혀서 꼭 필요한 것부터 살 수 있어요. 2. 돈의 중요함을 알고 함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3.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서 살 수 있어요. 4. 용돈 기입장을 쓰고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5. 돈이 하는 일을 알고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6.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7. 나눔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8. 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키울 수 있어요. 삼성증권,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교실에서 즐겁고 유익한 경제교육을 만나보세요.